응, 진심이에요. 네가 보내고 싶었던 생일 그대로 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어. 생일 선물도 네가 받고 싶었던 걸로 받았으면 해. 지난번에 원장님께 이거 받았어요. 놀이공원 티켓. 얼마 전 원장님이 내 생일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. 아, 네. 무슨 일이세요? 제 생일이요? 어떻게 아셨어요? 롤링페이퍼라며 편지를 받아간 내 여자친구. 이런 거 안 주셔도. 감사합니다. 이 표를 보여주면서 내 생일날 함께 놀러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러게, 네 앞에만 서면 왜 나도 모르는 내가 되는 걸까? 어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. 넌 내가 없을 때 어떤 생일을 보냈어요? 내가 나타나기 전에 생일은 외롭기만 했다고 말했잖아. 하고 싶은 건 없었어? 아, 좀 전에 놀이공원 가고 싶었다고 했지? 그럼 그때 네가 받고 싶었던 선물은 뭐였어요? 내 생일엔 그게 받고 싶어요.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. 생일에 내가 태어난 걸 축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.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. 내가 태어난 걸 축하받는 것도 좋지만
나에게 소중한 너와 네가 생일에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의미 있을 거야.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. 그러니까 알려줄래요? 네가 어떤 생일을 보내고 싶었는지, 또 어떤 생일 선물을 받고 싶었는지. 내 생일이잖아. 그래서 싫어요?